우리의 하루는 스마트폰과 함께 시작된다. 손에 쥐어진 기계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심심함을 달래고, 야, 너 이거 봤어?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와 소통한다. 엄청 맛있겠죠?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실시간으로 세상과 연결된 우리는 넓디 넓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관심을 찾아 헤맨다. 왜 그런 걸 신경 쓰냐? 별거 아니지 않냐? 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다. 왜냐하면 하트가 빛나는 순간 우리도 빛나니까. 야, 너희 어디야? 나 학교 도착했는데. 아침부터 서준형 난리네. 오늘 무슨 날이야? 어, 준형아! 생일 축하해. 아, 고마워. 고마워, 고마워. 답장이 없어. 준영아, 생일 축하해! 생일 축하해! 야, 왜 네가 들어와? 뭐야? 아침부터? 아, 오늘 준영이 생일이라 아침에 서프라이즈 생파이 주기로 했잖아. 그래서 우리 다 일찍 온 건데? 너 메시지 못 봤어? 메시지? 난 못 봤는데. 어제 단톡방에 보냈잖아. 단톡방? 없는데? 에이, 왜 없어? 내가 우리 반 다 초대했는데? 왜 없지? 내가 분명 우리 반 다 초대했는데. 실수로 빠졌나 보다. 야, 이런 빅 이벤트 할 거면 잘 확인 좀 하지 그랬어. 어? 준영아, 생일 축하해! 준영아, 생일 축하해! 아, 축하해. 아, 고마워.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. 에휴, 최빈 누나 때문에 준영이 들어오는 리액션 못 찍었네. 망했다. SNS 올리려고 그랬는데. 아, 까비. 눈치 없게 나라가 들어와서. 야, 야, 괜찮아, 괜찮아.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. 좋아. 좋아. 나라야, 너도 같이 찍자. 응. 자, 찍을게. 얘들아, 진짜 생일 축하해. 오늘 문제 이런 거 다 준비했어?
하필 네가 딱 그 타이밍에 들어오냐. 이런 거 할 거면 나한테도 말해주지. 우리는 당연히 너도 단톡방에 있는 줄 알았지. 석진이도 단톡방에 없었어? 어? 석진이는 아침부터 귀찮다고 참석 안 한다고 했어. 쟤도 있었는데 나만 빠졌다고? 우와, 서준이 형 또 고백 받는다. 여기. 야, 고마워. 이 정도면 1일 1고백 아니야? 생일이라 1일 3고백은 되는 것 같아. 와, 서준이 형 어디가 좋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. 뭐라고? 아니, 그러니까. 아이, 그냥 그렇다고. 아, 뭘 또 정색을 하고 그러시나. 나 이거 잘 나왔다. 오, 누구세요? 나라야, 너 태그 안 됐어? 내가 태그 해줄까? 에이, 됐어. 뭔 태그야. 그리고 나 서준 형이랑 안 친해. 누가 친해서 태그 아니야? 하트 받으려고 하는 거지. 야, 너는 솔직히 SNS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어. 이게 뭐냐? 아, 야, 안 되겠다. 내가 너도 태그해줄게. 준영이 인지도로 너도 팔로워 조금이라도 늘리자. 어, 됐어. 싫어. 관종 같아. 야, 요즘은 관종이 트렌드야.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것보다 인기 많아지면 좋잖아. 사진 올렸는데 좋아요 3개 띡 받는 것보다 30개 받으면 막 더 기분 좋지 않아? 그럼 요즘은 SNS도 스펙이지. 그치, 그치, 그치. 야, 아니면 너 석진이랑 사진 찍어서 올려봐. 하트 엄청 많이 눌릴걸? 뭐 너네 10년 친구이니까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나? 걔는 왜? 차석진 우리 학교 인기 탑10 안에 드는 거 몰라? 응, 몰라. 아이고, 그래, 네가 뭘 알겠어. 우리나라 과자나 많이 먹어. 나라, 너는 그 인별의 옛날 너튜브 짜기 시절, 그때 사진 한 장만 올려도 막 팔로워 100명은 쭉쭉 늘어날 텐데. 그때 얘기는 하지 말지. 아이고, 그때 이야기는 왜 꺼내가지고. 아니, 나는 그냥. 아니, 나라야, 같이 가. 야, 같이 가. 연희야, 나라야. 여기서 뭐해? 누구 보러 왔어? 뭐야? 나 주는 거야? 절대 아니지. 오늘 준영이 생일이잖아. 혹시 나 대신 전해줄 수 있어? 그럼 서준이 형. 응? 어? 아무것도 아니야. 근데 네가 직접 전해주지 왜 나한테 부탁해? 그게 부끄러워서. 아, 그래, 내가 전해줄게. 이것만 전해주면 되는 거지? 응, 고마워 나라야. 잘 가. 서준이 형 받아. 우와. 아니거든 그런 거. 또 곤란한데. 이거 받아. 나 이제 이런 거 안 받기로 했어. 아까까지만 해도 잘 받던데.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애들이 내가 자기 좋아한다고 오해하더라고. 어? 그러니까 네가 나랑 친하진 않지만 우리 같은 반이고 괜히 내가 거절해서 어색해지면 네가 불편할 거 아니야. 잠깐만, 너 지금 내가 널 좋아한다는... 네 고백 안 들을게. 미안해, 거절이야. 그래도 네 성의를 봐서 이건 내가 받아줄게. 야, 시끄럽고
이거 박스 열어봐봐. 너 이러는 거 정상 아니다, 응? 야,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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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뉴스, 빅뉴스! 방금 나라 준영이한테 고백함. 뭐? 와. 나라 준영이 좋아해? 둘이 말도 잘 안 하지 않아? 야, 유정은 헛소리하지 마. 그래, 나라 준영이 안 좋아해. 방금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. 선물 주면서 고백하는 거. 오늘 왜들 그래? 고백은 잘했어. 뭐? 아, 그런 거 아니거든?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데. 아, 뭔 소리야. 아, 절대 네버. 내가 왜? 너가 고백하는 거 다 봤어. 그냥 인정해. 그게 고백이 아니라 누가 대신 전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뿐이야. 누가? 아니 그게 그러니까 걔가 말하길 원치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. 누가 말 못하네. 그래서 준영이가 뭐래? 아, 까였네. 까였어. 하긴 준영이같이 인기 많은 애가 너랑 사귀겠어? 인기 많은 애들도 고백했다가 다 까였는데 설마 준영이가 나라 고백을 받아줬겠어? 아! 고마워. 야 서준영! 내가 너한테 고백한 거 아니라고 네 입으로 말해! 웃지마! 먹지마! 아이고! 아니라고 말! 아 됐어 됐어 됐어! 믿든지 말든지! 아니지? 미쳤어? 야, 나 먼저 간다. 잘 가. 아이, 나 간다. 너희 둘! 투표했지? 어, 했어. 관심 없어. 자석진! 너 투표해! 자, 준비됐지? 12명의 학생이 미션을 받아서 SNS에 다양한 사진과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하트 경쟁을 펼쳤는데요. 지금 그 활약을 확인해보시죠. 누적 조회수 2천만 뷰, 시청시간 1억 분, 방영 내내 화제를 일으켰던 올해 최고의 웹예능 고등학생 하트 대전 고하트. 참가자들은 미션에 따라 SNS에 게시물을 올린다. 더 많은 하트를 받은 자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! 최고의 SNS 스타! 고하트 시즌1의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? 지금 여기! 여러분들의 하트를 가장 많이 받은 3명의 참가자가 서 있습니다. 당신의 SNS 스타에게 마지막 1위를 위한 하트를 보내주세요! 1등에게는 하트수를 환산한 금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학교에 태블릿 PC 50개를 지정합니다. 축하합니다! 고등학생 하트 대전 고하트 시즌1 1등은 바로! 김종구 UCR! 와 대박! 우리 학교 1등 했어! 와 진짜 레전드야! 시아 선배 진짜 멋있다!
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수상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 SNS 팔로워분들 그리고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, 특히 저희 딩동고 후배, 친구, 선배님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10대 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라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박수 한번 주세요. 축하드립니다. 고등학생 하트디즌의 명성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이니 지금 당신의 10대 마지막 꿈에 도전하세요. 시원이 덕분에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. 언니 사랑해요. 좋은 영향력 기대할게요. 멋있다. 진짜 멋있어. 이름도 연예인이야. 그냥 본뜻 연예인인가 봐. 야, 우리도 지원해볼까? 우리 셋 중에 한 명만 나가도. 우린 팔로우 너무 없잖아. 팔로우 늘려야지. 무리야. 시아 선배는 인별 팔로우가 3만이었어 나가기 전부터. 우리는 300도 안 되잖아. 나도 나가서 인기 많아지고 싶다. 너는 진짜 관종기를 타고난 것 같아. 관종이 아니라 인사를 해줄래? 근데 나가면 재밌긴 하겠다. 멋있잖아. 너는 SNS도 제대로 안 하잖아. 싫어하지 않아? 아이, 뭐 싫어한다기보단. 너도 사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짜기 시절에 먹방 같은 거만 가져봐. 제발 조용히 하고 이건 안 먹어? 여러분 안녕, 반전부자 딱이에요. 오늘은 떡볶이 먹방을 해볼 거예요. 쫀득쫀득하고 맛있는데 살짝 매워요. 짝이 사랑해. 짝이 너무 귀여워. 우리 짝이 최고. 있으면 뭐해? 난 하지도 못하는 거 부럽기만 하지. 여기서 뭐해? 소화제 마셨어. 체했어? 아, 몰라. 소화가 좀 안 되네. 너 저녁 안 먹었어? 농구하고 배고파서. 와, 넌 이 시간에 라면 먹어도 살 안 찌고. 했다. 너 근데 서준이 형이랑은 뭐야? 어우, 그 종훈이 초싸기. 아니 사실 연희가 대신 전해달라 해서 그런 거거든. 아, 오늘 내가 느낀 건데 서준이 형 진짜 이상해. 내 입만 아프지. 가. 나 먼저 갈게. 그건 너가 버려주고. 나 혼자 먹는 거 싫어해. 애야? 어, 애야. 빨리 먹을게. 천천히 먹어. 안 그래도 천천히 먹을 거였어. 야야야, 쟤 차석진 아니야? 어? 진짜 차석진이. 진짜 잘생겼다. 진짜 봐. 진짜 잘생겼어. 무슨 일이야? 아, 맞다. 나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들었다. 뭔데? 네가 우리 학교에서 인기 탑
탑10 안에 든다는 거야. 탑10? 응. 탑5. 에? 네가 왜? 내가 농구하는 게 멋있어서 반했다나 뭐라나 눈을 뗄 수가 없다네.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다고. 너도 인별 열심히 하나 보네. 딱히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기록 남기는 정도? 에휴, 나만 존재감 없이 사네 나만. 얘가 딩동고 1학년 얼굴? 별로? 서준영이 원탑인 듯. 근데 남들이 네 사진 보고 악플 달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는 거 신경 안 쓰여? 야, 그런 걸 신경 써.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대는 거. 너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됐지. 내 친구들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된다고. 그러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마. 다 먹었다. 갈까? 응. 야, 같이 가. 와, 완전 시아 언니급인데.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. 응? 이거 우리 학기 거북인데? 우리 학기 학생인가? 준영아 생일 축하해! 준영아 생일 축하해! 나라야, 너 태가 안 됐어? 나도 사진 한번 찍어봐. 자자자자 카메라 너로 정했다. 우리 이렇게 못생긴 거 같지? 잠깐만. 달빛 천사 새벽 감성. 자, 아이고 이건 아니야. 나야 상아. 아씨. 저기 있잖아. 고마워, 잘 응. 먹을게. 어? 손 줘봐. 응? 고마워, 잘 마셨어? 아, 아니. 뭐야? 수학 스터디 같이 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라고 했는데. 한번 지원이나 해볼까? 아, 몰라.
뭐야? 네가 왜 남자 화장실에?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? 나라야, 잠깐만!